제가 아까 드디어 영화 암살을 봤어요. 드디어 암살을 봤는데, 그냥 아무래도 밤 시간대 영화관이 조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이 옆에 앞뒤 한 몇 줄까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진짜 저뭐 그런 딴 사람 의식 안 하고 막 리액션 하면서 그렇게 뭐 영화 볼 수가 있잖아. 막 웃고 싶을 때 웃고 막.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볼때 그런 게 있어요. 좀그 심하게 놀라는 장면 있잖아요. 막 누가 총탕 쏘고 그럴 때. 근데 제가 그럴 때 되게 심하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막막막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조용한 시간대에 영화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하는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사실 이게 총 빵빵 쏘고 막 그런 영화니까, 막 심지어 막 자살하는 장면도 나오는 영화예요. 그 암살은 그 김혜숙 씨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갑자기 뭐 조승우 씨가 막 김원봉 역할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좀 이정재 씨가 되게 막 배신 때리고 배신 때리고 막 그런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스포를 안 듣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1인 2역이 나오는 것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진짜 요즘 기술 좋구나. 그러니까 1인 2역이 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느꼈던 게, 그래, 전지현 씨는 유부녀가 돼도 이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영화는 이제 전지현 씨가 임신을 하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막그 오버랩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완전히 애 가져도 되게 날씬할 것 같아. 막 그런 환상이 있잖아. 그래서 그또 이제 막 액션을 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몇년 동안은 저런 액션 못할 텐데, 막 이런 뭔가 좀 아쉬운 생각?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지현 씨라는 배우를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본 시기가 그때예요. 그 이제 한 도둑들, 도둑들 그 영화 때 되게 그 판문파탈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 그 도둑들 때 일단 되게 그런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연기가 이제 관력이 붙은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 암살 때 사실 그 전지현 씨를 그 양윤옥 그 캐스팅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요, 그 전지현 씨가 원래 본명이 왕지연이잖아요. 근데 그 왕씨가 그 고려 왕족의 그 왕씨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뭐냐, 고려 그 멸망하고 그 조선 건국됐을 때그 고려 그 왕씨들을 막 처치하려고 막그 왕씨들 막그 해안가에 모이게 해서 막배 구멍 뚫고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막 왕씨들을 찾아내서 막 처치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어떤 왕씨들은요, 살아남으려고 왕씨성을 버리고 엄마 성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남은 집안도 있었대요. 그런데 전지현 씨의 경우는 자기 집안을 되게 그런 내력을 자랑스럽게 여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씨성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해왔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지현 씨는 그래서 자기가 왕씨라는 거에 대해서 그 되게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연기자였던 거야. 그래서 사실 전지현 씨가 그런 역사 영화를 출연한다는 게 일단은 평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립군 연기가 되게 잘 묻어서 나오질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연기를 쭉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이제 암살이 사실 저는 그 1933년 그때 그 한인애국단 뭐 그런 것만 나오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끝나고 갑자기 이제 막 광복 후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뭐냐. 아니, 이정재 씨는 저렇게 그 후에 뭐 반민특위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지현 씨는 어떻게 됐나, 그거 나는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러면 정작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죽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여기 가슴에 칼에 찔린 그 이정재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칼에 찔린 게, 진짜 여기 명치를 찌른 게 아니어가지고 살아남았나 봐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있었고, 그것도 안타까웠어요. 그 전지현 씨가, 이제 그 영화에서 하정우 씨하고 썸 탔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요즘 영화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썸 타는 게막 되게 막 감정이입이 된다? 그냥 내가 그 영화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냥 썸 타고 싶어. 아휴, 이 나이 돼서 뭐 하는 짓인지. 어쨌든 하여간 저는 모르겠어. 제가 연애를 한 4년 동안 쉬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제 모르겠어. 한 4년쯤 지났으니까 좀 다시 사랑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또 대신에 이제 4년 전에 그렇게 안 좋게 끝났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떠오르니까 그게 두려워서 좀 다시 썸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주변에 여자 사람 인맥은 되게 많거든요. 여자 사람 인맥은 많은데 거기까지야. 좀 약간 친구 이상으로 좀 되게 가깝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애인까지는 못 가. 그 단계가. 친구와 연인 그 사이 단계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썸만 타는 거야. 사실 제가 요즘 이제 판교를 가끔 가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면,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판교에서 비가 쫙 쏟아 내려가지고 그 갇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갇힐 뻔한 적이 있었는데, 차를 갖고 온 지역 주민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나를 되게 판교역 지하주차장까지 그날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판교역 동쪽으로 버스 타러 간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또 데려다 준 거야. 차로 두 번이나 그렇게 데려다 주니까 난 계속 이제 그분한테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 자꾸 막 신세만 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아니에요. 막 그러시는데, 모르겠어. 언제 한번 좀 갚아드려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그런 내 자신이 좀 양심을 허락을 못 하거든요. 모르겠어. 뭘. 그래서 제가 가끔 SNS 올릴 때뭐 판교의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댓글들이 하는 말이, 어머, 천사요? 남자요? 여자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 썸 타냐고. 하여간, 저는, 30대에 접어들기 전에 뭔가 좀 다시 로망을 되찾고 싶은 그런
그런 로망이 있어요.